보내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모든 경기에서 또 최선을 다. 이지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풋백의 광민정, 어희진, 이하인, 백은미, 중원에 김아름과 박지영, 김성미, 그리고 전방에는 광민영, 김상은, 김소훈이 있습니다. 박기영 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환의 골키퍼, 풋백의 서진주, 이은미, 최소미, 서현숙, 중원에 권은솜, 김윤지, 마도카,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여민지, 이현영이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장 초반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세종 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 이현영. 자, 마도카 하지의 패스, 김윤지에게 연결됐는데요. 네, 슈팅. 자, 박스 모서리 쪽에서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슈팅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박지영이 왼발로 한번 슈팅을. 박기령 화이팅. 오. 네. 오. 아, 지금 네, 찬스인데요. 마지막에 전환의 골키퍼. 선수가 순간적인 스피드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리 캐치한 전환을 골키퍼. 골키퍼를 활용한 패스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뒷공간 김상은. 김상은 슈팅. 오! 전환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김상은 선수에게 이런 찬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 김상은 선수의 폭발력이 굉장하다는 소리거든요. 네. 지금도 패스 이후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수비수들이 따라갈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순식간에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고 네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전원을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네요. 자, 순간적으로 아니 올 것 같아서 그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네 보이시죠? 제가 먼저 발에 갖다 댔는데요. 권은솜 다시 한번 낮게 굴절대면서 네. 자, 크로스바 위로 떴습니다. 또 서 있고요. 자, 프리킥 서진주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요! 사치골 기록합니다. 수원도시공사 스코어 1-0. 네, 지금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지금 콩콩 뛰면서 좋아하는데 네. 확실히 정말 시원한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아, 서진주 선수가 이 네. 위치에서 왼발 프리킥 시원하게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서진주 선수가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저돌적인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왼발 왼발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프리킥에서까지 이런 좋은 모습 결국에는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이 집중력 굉장합니다. 자, 강가의 골키퍼로서도 어느 정도 크로스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크로스바와 같은 높이에서 굉장히 빠르게 날아왔던 슈팅을 막기가 쉽지가 자, 서진주 선수의 지금 네 불안해요. 문미라 접어놓습니다. 문미라 짧게 여민지 뒤쪽에서 마지막에 네. 자, 수비가 끝까지 발에 갖다 대면서 강가의 골키퍼가 자 프리킥 상황 자 어희신 피해내면서 김성미 네, 반대쪽 과연? 헤딩 마지막에 높게 네. 떴습니다. 자, 광민정 선수가 한번 머리를 갖다 대봤는데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환의 골키퍼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죠. 점프를 뛰어줬고요. 네. 자, 크로스바를 자 로빙 패스를 끌어냈고요. 다시 한번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을 네, 지금도 김성미 이번에도 높게 자, 혼전 상황 박스 안쪽 슈팅! 슈팅!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굉장히 강한 슈팅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상한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바운드가 됐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천하대! 지금도 나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슈팅을 하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빠르게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한 박자 빠른 이런 슈팅 끊고 나왔던 권은성 곧바로 패스 연결 여민지 오른쪽으로 좋아요. 빼줍니다. 네, 공격 숫자 많은데요. 자, 이현영 한 차례 두 차례 네, 세 차례 접어놓고 슈팅! 왼발 슈팅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이제 감아차는 그런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지켜보시면 아 여자 축구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세종스포츠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희진. 어희진 네. 슈팅. 자 전환을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오 정면이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슈팅이었어요. 네, 네 전환을 골키 그런 장면이었는데 오 지금 살짝 아웃사이드에 맞으면서 예. 네, 굉장히 강한.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김소훈 선수와의 경합 과정인데 네. 아 최소미 선수의 왼발.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네. 자 박스 안쪽 자 강가의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자 우선 수비 클리어. 자 이 장면에서 여민지의 헤딩. 네. 자 상당히 골문 구석으로 흘러가는 슈팅이었는데요. 강가의 골키퍼의 선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 오호 슈팅. 자 살짝 벗어나왔습니다. 자 이현영 선수의 중점. 볼. 아 지금은 빠르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네, 문미라에게 문미라. 자 문미라 오른발 슈팅. 아! 아하!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은 문미라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이거든요. 네. 이후에 반박자 빠른 슈팅. 아 이거 너무 좋았는데 아쉽게도 약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아, 할 수. 아 좋아요. 문미라의 원터치 그리고 달려가는 네, 여민지. 좋았네요. 여민지. 네 여민지. 있습니다. 여민지 잡아놓습니다. 여민지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아 지금은 태클에 걸렸는데 아 여민지 선수가 또 순간적인 그 순간 스피드로 확실하게 또 따돌려내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어요. 네. 어이진의 이 집중력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었어요. 네. 슬라이딩을 먼저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 접는 것을 끝까지 보고 발을 뻗어내는 네. 아 정말 대단한 수비였습니다. 빠르게 네. 달려갑니다. 안쪽 연결 김윤지. 아, 자 좋아요. 그리고 문미라요. 문미라 슈팅 골! 추가 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 아 지금은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의 이 김윤지 선수의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지금도 이 패스 들어오는 것도 좋았고 이 김윤지 선수 보세요. 이 눈빛이 지금 여민지 선수에게 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지금 결국에는 노룩 패스로. 아 이것도 굉장히 패스도 좋았지만 정말 꺾어 들어가는 패스 그리고 이 문미라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터치 이후에 굉장히 반박자 빠른 슈팅까지. 매우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강가의 골키퍼가 문미라 선수가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슈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곧바로 왼발 크로스 자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자 지켜내면서 전환의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네 지금 좌우로 계속해서 공에게 정말 화이팅도 많이 넣어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 아 뒤쪽 문미라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가의 아 지금은 강가희 선수의 슈퍼 세이브예요. 네. 네, 강가희 선수 공이 가기까지 그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아 크로스가 상당히 정말 모든 뭐 WK 리그를 바라는 모든 선수들이 가져야 할 그런 면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최종 스코어는